고놈 수트의 적분 그 지난 시간에 프린트 나갔었죠? 그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적분 보시면 자, 첫 번째 부정 적분 프린트 첫 번째 페이지 질문 X나 Y 없으면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없고 세 번째 페이지 없고요 네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주네 없고요 다섯 번째 페이지 없으시면 여섯 번째 페이지 없고 일곱 번째 페이지 없으면 여덟 번째 페이지 없으면 아홉 번째 페이지 했죠 수원은? 없었죠 웃기고 있네 수원 다 나갔는데 나갔어 안 나갔어? 여기가 3인것만 증명하면 숙제 나왔잖아 영어로 자 그러면 뭐 이 프린트는 그렇게 어려운 프린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다지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부정적분하면서 우리가 익혔던 기초 내용만 다시 한 번만 짚어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정적분이라는 놈의 식기는 실제로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무슨 적분을 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계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어떤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의 부정적분은 몇 개가 존재한다 그렇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부정적분 중에서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large fx라는 놈의 식기는 반드시 뭐하냐? 미분하면 그렇지 거기까지 그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머릿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 뭘 얘기했었냐면 부정적분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부정적분 성질은 뭐뭐뭐 찢을 수 있고 오케이 뿔만 실수배를 찢을 수 있고요 뿔만 실수배를 찢을 수 있으면서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나누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지금 누구 성질과 똑같다? 그렇지 똑같이 푸는 거야 시그마랑 왜? 구분구정법에 그 표현에서 나오는 거였으니까 됐냐 안 됐냐? 그래서 곱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되고? 전개하셔야 되고 됐어 안 됐어? 다음 나누기가 나오면 뭐 해야 되겠니? 그렇지 얘는 형태변형이 기본이고요 여기서는 부분분수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트에서는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형태변형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다 했었었고요 그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인테그랄 그래서 fx dx라는 놈의 식기와 인테그랄 ft dt라는 놈의 식기를 둘을 같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왜? 부정적분은 무수히 뭐하니까? 많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 이제 계산하는 방식인 부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요걸 토대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한지를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게 오늘의 주 목적이 될 겁니다. 뭐 전부 다 내용이 웬만하면 오늘 끝나긴 하겠지만 안 끝나면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가시면 될 테니까. 두 번째. 정적분이라는 놈의 식기를 배울 텐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를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냐면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웬만하면 보니까 학교에서 안 해준 학교들이 너무 많더라고 학교들도 잘 안 하고 또는 어설픈 학원 같은 경우에도 저런 걸 잘 내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큰 흐름상에 있는 내용의 하나의 표현은 단순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시작하면서 도형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도형의 3요소가 점선면이라고 얘기했죠 점이 모여서 뭐가 되면?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뭐가 되면?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뭐가 되는? 입체가 되는 그거를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된다라는 걸 구분구적법을 써가지고 처음에 원뿔의 부피를 한번 보여드렸었고 다음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걸 두 번째 구분구적법 표현으로 알려드렸어요 됐어? 이번에 이 관계는 결국에 뭐인 거냐면 면적을
면적의 순간 이분한다는 건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잖아. 면이 변하는 거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선이 된다는 거. 즉 말 바꾸면 선을 쌓으면 누가 된다? 면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야. 구분 부정법이 아니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첫 번째 이 표현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표현은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자, 이 표현이 얘기하는 건 변수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어떤 ft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t의 범위가 저 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자 노트에 구분구적법과 다음에 뭐를 보시냐면 다음 부정적분 사이에 부정적분 바로 앞쪽에 구분구적 맨 뒤에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고쳐가지고 리미트 시그마 하면 인테그랄 이렇게 바꾸는 거 해드렸죠? 그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고식은 어떤 직선과 x는 얼마인 직선과 a인 직선 다음 x는 얼마인 직선과 b인 직선 다음 y는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 그 다음에 어느 축?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무엇을 나타낸다? 넓이를 나타낸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요 식이 얘기한 거 됐니? 변수가 t니까 t는 얼마인 직선과 a인 직선 다음 t는 얼마인 직선과 x라는 직선 y는 뭐라는 함수와 ft라는 함수와 됐니? 다음 어느 축으로 둘러싸인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나타내는 거야.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런데 그 넓이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dxb 뭐하라는 거니? 미분하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0 또는 1이라고 x에 대해서. 표현이 얘가서 안 갔어.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fx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fx라는 게 함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함수 값이에요. 자 그럼 그 얘기 뭔 소리냐면 0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인테그랄 이식을 설명을 한다는 건 어떤 축이 존재하고 있고 t축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y는 ft라는 함수가 존재하게 된다면 표현 이해갔니? t는 얼마인? a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다음 t는 얼마인? x라는 직선이 하나가 더 존재하게 되겠지? 그랬을 때 쟤네들로 모한 둘러싸인 부분 얘를 나타낼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t가 x 여기가 t가 x인 지점이잖아.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fx 걔를 나타내는 거야. 함수 fx가 아니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즉 면적에 대해서 이 면적이 변한다면 x가 움직이면서 면적이 변할 거 아니야. x가 오른쪽으로 가면 면적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x가 왼쪽으로 오면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게 되겠지. 이 면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건 무슨 변화를 구하면? 무슨 변화율을 구하면? 순간 변화율을 구하면 그 순간 변화율이 면적이 변하고 있는 거에 그 순간적이 탁 찍으면 그게 그 x 지점에서의 무슨 값이 된다고? 함수값이라고. 표현 이해 갔어? x지점에서 함수가 하나의 뭘로 나타난다고? 선으로 나타난다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거를 지금 우리는 수식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x 변함에 따라서 선들이 쭉 쌓이니까 하나의 뭐가 되는 것이다? 면이 되시는 것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할 거니까.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는 건 지금 얘기한 요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겠죠. 근데 이 넓이는 a가 상수라면 고정이 돼 있을 거고요. x가 변수라면 x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변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지요? 즉 여기 면적을 우리는 sx라고 놓게 된다. 네, 간다, 간다. 그렇다면 x값이 이만큼 오른쪽으로 여기로 증가하게 되면 표현 이해 갔어 갔어. 넓이는 그만큼 뭐하게 되겠니? 증가하게 되겠지. 그
그랬을 때 x가 변하니까 요 변화량을 x의 변화량 델타 x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 이해갔니? 즉 그럼 델타 x 값은 이때는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인 거야. 델타 x가 어떤 양수 값을 갖게 된다면 여기 지점은 x 플러스 뭐라고 바뀔 것이고 델타 x라고 바뀌게 될 거고요. 됐어 됐어? 그랬을 때 요 지점의 함수값이 또 하나 존재하게 되겠죠. 즉 함수값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뭐라고 표현이 될 거냐면 fx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다음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뭐라고 표현이 될 거냐면 fx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 다 이해갔죠? 됐니? 자 그랬을 때 넓이가 그러면 델타 x가 양수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넓이는 커졌겠어 작아졌겠어? 커졌겠지. 그럼 a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즉 이만큼의 넓이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중에 얘도 무겁고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sx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넓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s x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됐어 안 됐어? 다음 요 놈에서 지금 실제로 원래 처음에 넓이 sx가 이거니까 얘를 빼버리게 되면 이 뺀 부분은 요 로렌글걸스는 여기만큼의 넓이를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는 3으로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넓이라는 요 노랭이로 둘러싸인 부분은 넓이가 증가한 거잖아. 그럼 넓이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해도 돼. 됐니? 다시 넓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으니까 넓이가 변화했으니까 넓이의 무슨 양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고? 변화량이라도 표현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 S, X 플러스 델타 S에서 SX를 뺀 걸 넓이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을 거 같아요. 여기까지 표현 다 이해 갔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이요? 중간중간에 막히신 거 있으면 얘기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부분은 초반에 여기 내용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하니까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이 델타 S라는 넓이의 변화량은 됐니? 넓이의 변화량은 델타 x 곱하기 fx 얘보다 커 지금 모양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부등식을 해석하셔야 되면 자 봐 델타 s라는 게 변화된 넓이잖아. 변화된 넓이잖아. 그러면 얘도 뭐라고 봐야 돼 해석할 때. 이게 넓이라고 본 거거든 해석한 거거든. 그럼 얘도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니? 넓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넓이는 무슨 넓이를 얘기할까? 무슨 넓이? 얘를 1차.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델타 x와 fx를 뭐 해놨어? 곱해놨지? 그럼 어떤 넓이 나타낼까? 그래서 4분의 2제곱 여기 있잖아. 4분의 2제곱 중에 4분의 2제곱을 떼어냈으면 4분의 3제곱만 옆으로 따로 빼주면 돼. 어떤 넓이? 넓이야? 지금 보면 거기 보여? 어떤 넓이? A 직 그렇지.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방부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 함수 해석을 하자 그랬잖아. 이해갔어? 근데 이 부등식에서도 결국에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해석인 거야. 얘가 넓이니까 왼쪽 부분도 뭘 나타낼 거고 당연히 넓이를 나타낼 거라고.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의 시기가 넓이를 나타낼 테니까 어떤 넓이냐면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 넓이를 나타내게 되겠지. 표현이 갔냐 갔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의 변화량은 이 빨갱이 직사각형을 보면 당연히 클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상수함수면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같겠지. 표현이 갔냐 갔냐. 다음 그러면 델타 S는 제보다는 크지만 이거보단 또 작을 거예요. 그럼 이 식기는 뭐냐면 식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델타 X 곱하기 FX 플러스 델타 X보다는 작을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이 식기가 나타낸 것도 당연히 뭘 나타내겠어? 넓이 나타내겠지. 그럼 얘는 어떤 놈의 넓이를 나타낼까?
직 삼각형? 어떤 직 사각형?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는? 그렇지. 표현이 갔니?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시간마다 계속 얘기했던 게 진이 문제, 기니 문제 맨날 어렵다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제 접근 쪽에 나오시면 부등식이 나왔을 때 넓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요식기는 결국에 지금 저 우병이 나타낸 건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나타낼 거거든. 표현이 갔어 갔어. 그 직사각형보다는 당연히 작을 거예요. 표현이 갔니? 근데 얘가 만약에 무슨 함수면 상수함수면 어떨 것이고 같을 것이고 얘가 감수함수면 그러면 어느 쪽이 큰 거야?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그렇지. 왼쪽이 크게 될 거야. 표현이 같이야.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될 텐데 델타 x를 우리 제일 처음에 무슨 수라고 가정하고 들어갔어? 양수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주어진 부등식을 전부 다 델타 x로 나눠도 주어진 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거든. 그럼 델타 x로 나누게 되면 fx라는 놈의 식기는 델타 x분의 델타 s로 표현이 될 것이고 다음 f(x) 플러스 델타 x 이런 부등식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표현이 이해 갔지요? 그럼 이런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델타 x라는 놈의 식기를 얼마에 가깝게 줄여버리면 0에 가깝게 줄이게 되면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주어진 부등식의 한놈 fx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놈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가운데 놈은 델타 x분의 델타 s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놈의 식기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fx 플러스 델타 x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근데 리미트에서 변수가 델타 x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x나 fx 어쨌든 이 전체는 그럼 뭐 취급 들어가야 돼? 상수 취급이니까 이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f x 나와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요 놈의 식기 같은 경우에도 델타 x 0으로 가니까 얘의 x는 상수 취급 될 것이고 얘는 그냥 변수 받아가지고 그냥 0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뭐가 되겠니? fx 되겠지? 다음 이 가운데 있는 놈의 식기는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델타 x는 델타 x니까 이거를 우리는 간단히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 o, b, x, b의 s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s의 순간 변화요. 넓이의 순간 변화요. 됐어 안 됐어? 근데 쳐다보니까 이러한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씌웠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정리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자 일단 다섯 가지 용어부터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또 뭐 있어? 샌드위치. 다음부터? 사이카. 다음부터? 어우 야 손을 찍어. 그거? 최대 최소 아, 기억 안 나면 안 나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는 니네가 1년 동안 계속 해야될 거니까 최대 최소 땡이 애매해. 말이 나? 모르겠어. 다시 우리가 배우는 정리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 샌드위치, 최대 최소의 정리,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다음 평균값 정리, 다음 롤의 정리. 총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써먹는 것까지 기억하라 그랬다. 그 셋 중에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하나? 샌드위치 정리. 그럼 언제? 언제? 그럼 에헤이 써먹는 게 더 중요하지. 언제? 너는 다음 몰라. 너는 아 몰라. 오케이. 나이들도 몰라. 자 다시 세 가지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샌드위치 이거 공식처럼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다음 사이값 다음 평균값. 물론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같이 익히면 좋긴 하지만 이 셋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셋은 그랬을 때 샌드위치 정리는 무슨 식이 나오고
부등식이 나오고 무슨 값 구하라 그럴 때? 극한 값 구하라 그럴 때. 기억나죠? 양 끝이 똑같으면 가운데도 어떻게? 그냥 양 끝처럼 똑같아진다. 됐냐, 안 됐냐? 다음, 사이값 정리는 어떤 구간에서, 구간이라는 건 범위입니다. 구간 안에 뭐가 있냐, 없냐? 근이 있니, 없니? 됐어, 안 됐어? 다음, 평균값 정리.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 안에 뭐가 이번엔 있냐, 없냐? 미분계수 있냐, 없냐? 미분계수, 같은 표현, 접선의 계율이, 순간 변화율이 있냐, 없냐? 적어도 한 개 반드시 존재하냐, 안 하냐?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 셋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이 셋은 언제 어디라도 그냥 툭 튕겨져 나옵니다. 됐니? 그러면 지금 봐. 어떤 부등식에서 리미트를 씌움으로써 무슨 값을 구하는 걸로 바뀐 거야? 부등식에서의 극한 값 구하는 걸로 바뀐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함수의 극한에서 fx가 gx보다 작아? 그럼 리미트 fx다. 리미트 gx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서? 등호 성립할 수 있다고 했지. 가장 대표적인 게 x분의 1하고 x분의 2 비교하면 그게 얘가 무조건 클 거거든? 근데 x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얼마가 될 것이고? 0이 될 것이고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가 얼마가 될 것이고? 무한대로 갈 테니까, 0으로 갈 테니까 둘은 어떻게 될 수 있어? 등호관계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됐냐 안 됐냐? 그것처럼 어떤 놈의 식기가 이런 부등식의 관계를 만족을 하지만 요 놈의 식기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는?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이 부등식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표현이 이해하지 않았냐? 부등식 방향은 바뀌지 않고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양끝이 둘 다 얼마로 동일하니까 fx로 동일하니까 이 가운데 놈도 얼마가 될 것이다? fx가 될 것이다. 됐냐 안 됐냐? 그게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됐지요? 그럼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얻은 결과는 결국에 dxds라는 놈의 식이가 얼마가 된다? fx라는 거잖아. 근데 dxds라는 건 이 s라는 걸 뭐하는 거야? x에 대해서 뭐야 라는 거야? 미분하란 얘기지. 근데 이 s라는 놈의 식이가 넓이 변화를 결국에 얘였거든. 그러니까 이 식기를 요 식기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 해버리면 미분하면 fx가 되는데 이 fx는 함수가 아니라 이 지점의 무슨 값? 함수값 즉 선으로 된다라는 거야. 넓이가 변하는 거에 순간적인 변화랑 탁 체크하게 된다면 하나의 뭐가 되는 거라고? 선이 돼버리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의 변화량 즉 어떤 넓이가 된다는 건 선을 계속해서 모하면 된다. 쌓으면 된다. 그 선상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식으로서. 표현 이해 갔죠? 원칙적으로는 얘가 음수일 때, 얘가 감수함수일 때, 상수함수일 때 다 보여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 볼 필요 없이 요 하나 정도만 보시면서 기본 내용 정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갖고 가셔야 돼요. 꼭 언제 써먹는 것까지는. 얘들 언제라도 툭툭툭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지인이 문제에서. 표현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정답.
나 뭐 애기들 어린이들 좀 가고 싶고 너희들 안 가고 싶어 내가 살아보니까 너희들 보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 와이프도 그렇고 선생님 와이프가 코로나 쪽이 세상이거든 와이프가 강요하고 둘째 셋째도 다 딸들이 있는데 다 치유를 하잖아 정말 놀랍게도 결혼할 때 여자들의 특징이야. 너희들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을 결혼할 때,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세적인 준비를 해야 되잖아. 여자들도, 결혼할 때, 혼술하고 해야 되잖아. 남자가, 이것도 혼술이 잘 돼. 남자도 집을 와야 되는데,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준비할 수 없어. 집이 더 비싸나? 가구는 한 집 따라 정도는 뭐 많이 벌 수 있죠. 보통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 있어요. TV 있는 거에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하시면 그건 좀 못 했어요. 직접 생활한 게 5년 정도 더 버는 게 있어요. 근데 와이프랑 결혼한 게 둘째 출제, 막내 출제.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도 결혼하는 순간 같은 부모님이 보고 있잖아요. 장애가 없을 때, 처음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으나,
그럼 XY의 값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숫자가 바뀔 거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얘가 제일 작아지려면 XY의 되돌리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지?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방금 전에 한 내용을 토대로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연습을 할 거고요. 네, 여기 부분이 항상 어떤 식이 되냐면 학교하고 교재에서 또는 시중 교재에서 얘기하거나 학교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표현하고 표현은 얘를 변형해 놓은 건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면 저 기본기를 안 가시고 그 표현만에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래서 고3 때 꼭 망해. 무슨지 얘기하니? 그러니까 제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학교나 이제 교재에서 대부분 다루는 표현이 어디에서 다룰 거냐 한 6개월 정도 뒤에 다루게 될 텐데 그 6개월 정도 뒤에도 제발 바뀌지 마시고요. 그러셨다가 또 내년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면서 그때 또 막힙니다. 항상 기본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현은 시중에서 쓰는 표현을 잘 쓰진 않을 거니까. 이해갔니? 자, 그럼 그 얘기는 지금 뭐인 거냐면 얘는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자, 방금 전에 한 게 어떤 부분의 넓이를 A부터 X까지 FT라는 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한다면 됐어 안 됐어? 얘를 누구에 대해서 뭐 하면 이 정적분 넓이를 누구에 대해서 뭐 해버리면 방금 한 내용은 X에 대해서 뭐 하면 미분하면 누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방금 한 거잖아. 그럼 그 표현을 이렇게 써도 돼. 맞아, 틀려. 그잖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를 미분했더니, small fx 나왔지. 그럼 sx라는 건, small f에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무슨 적분? 부정적분인데, 부정적분이 얘야? 아니야. 부정적분이 어떻게 돼? 겁나 많을 거거든. 표현이 얘 갔냐, 안 갔냐? 그럼 부정적분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 그렇다면, 자, small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large fx라고 하면 됐어? 다시 small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fx라고 하면 large fx와 이 sx는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차이가 있을 거야. 뭐 때문에? 어떤? 상수 때문에. 맞아 틀려? 그랬을 때 그 상수를 무슨 상수라고 얘기하며 그렇지. 그게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 얘기는 이 small sx라는 놈의 식기는 large fx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이 large fx에다가 어떤 적분 상수 c를 더했다라고 표현하면 상관없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이렇게 하면 large fx 더하기 c라고 얘기하면 둘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어떤 의미의 상수 때문에. 됐어 안 됐어? 근데 이때 유식기에서 잘 쳐다보시면 자 SX라는 유식기를 다시 한번 얘 인테그랄을 해석합니다. 정적분 T는 얼마인 직선과 A인 직선과 T는 얼마인 직선? X인 직선 다음에 Y는 FT라는 함수 다음 어느 축으로 둘러싸인?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죠? 근데 SA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X 들어갈 자리에 얼마 들어가는 거야? A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A 들어가게 되겠네?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T는 A라는 직선, T는 A라는 직선, Y는 FT라는 함수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 그럼 SA 얼마일까? SA 얼마 될까요? 그렇지, 0 나오겠죠.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똑같은 A라는 직선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가로 길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안 하잖아. 그럼 얘 무조건 얼마일 거야? 0일 거야. 그냥 안 되냐? 그럼 SA가 0이기, SA가 0이니까 SA라는 놈의 식기는 large FA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맞아 틀려? 근데 얘가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분상수 C라는 놈의 식기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을 거거든.
표현이에요. 갔어 안 갔어. 그럼 적분하고 씨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는 건 그러니까 SX라는 놈의 식기는 라지 FX에서 뭐를 빼주면 돼? 라지 FA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표현이에요. 갔어 안 갔어?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자 그러면 얘를 빼도 된다는 건 그 얘기는 인테그랄 SX가 A부터 X까지 small ft dt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요 식기가 결론적으로 라지 F5에서 X에서 라지 FA를 모아는 거다 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 얘기는 이 라지 F라는 건 small F의 한 아까 뭐라고 시작을 했어?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했지. 그 부정적분에다가 즉 얘의 부정적분의 얼마는 값에서 X는 값에서 얘의 부정적분의 얼마는 값을 A는 값을 뭐해라? 뺀 게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이 맞나요? 다시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건 뭐였냐면 어떤 지랄 맞은 모양에 대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구분부정법을 썼고요. 근데 걔가 졸라 복잡하기 때문에 걔를 쉽게 하려고 적분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했지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그 적분을 고쳐가지고 정적분이라는 표현을 배웠었고 그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배운다고? 부정적분을 배운다고. 됐니? 그렇다면 부정적분을 배워놓고 이제 하는 짓은 이러한 정적분을 모아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쓰는데 이 정적분의 계산은 즉 X는 T는 A, T는 X, Y는 FT 다음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이 식은 이 안에 주어진 함수의 무슨 적분에? 부정적분에 얼마를 넣은 값에서 X를 넣은 값에서 부정적분에 얼마 넣은 값을 A 넣은 값을 뭐에다 빼는 걸로 계산을 하잖아요. 얘가 최소일 때나 얘가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표현 이해갔나요? 그렇다면 저 표현 그대로 이제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놈의 식기는 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표현돼서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시작! 라지 f 얼마에서? b에서? 라지 f 얼마를? a를 구해라? 그렇지 빼라. 예 갔어 갔어. 이게 정적분이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저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얘의 부정적분의 b는 값에서 얘의 부정적분의 얼마는 값을 a는 값을 뭐해라? 빼라라. 표현이 갔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제를 가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3x 제곱 dx를 0부터 4까지 적분하라고 한다면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자 일단 계산 먼저 하겠습니다. 계산 먼저 하게 되면 3x제곱의 무슨 적분? 부정적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정적분이 얼마 나오게 되겠니? x 3승 정확하게 플러스 c 나오겠지. 이런 C가 나오는 식에 얼마를 넣은 값에서 4를 넣은 값에서 얼마 넣은 값을 0을 넣은 값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이거 표현이 해야 되냐? 됐니? 다시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얼마 넣은 값에다 X에다 얼마를 넣은 값에서 4를 넣은 값에서 X 얼마 넣은 값을 0 넣은 값을 뭐 하는 거라고? 빼는 거라고. 그러면 요 표현이 4의 3승 플러스 C에서 빼야겠죠? 5의 3승 플러스 C가 0의 3승 플러스 C가 그러면 임의의 적분 상수는 무조건 어떻게 돼?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남는 건 4의 3승 해가지고 64만 남게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 표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얘의 부정적분을 뭐라고 한다면 라지 FX라고 한다면 그럼 라지 F 얼마에서 4에서 얼마를 빼라? 라지 F 얼마는 0을 빼라. 됐냐 안 됐냐? 근데 이걸 시중교재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대부분 교과에서는 이런 대괄호에
라지 mx에다가 0부터 4까지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뭐 가끔 수바로 쓰기도 해요. 0부터 4까지 이거는 뭐 꼴리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표현 이해갔니?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얘는 표현을 바꿔놓은 거야. 이해 갔어 갔어. 이 표현을 이렇게 가자는 거지.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야. 요걸로 익혀야 돼. 맨날 이걸로 니들이 익히고 앉아있거든. 학교에서 이것만 하니까. 이게 되면 안 돼.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 표현이 갔어 갔어. 근데 이거 할 때도 똑같아. 라지 F가 얘 무슨 적분이야? 부정적분이지. 그럼 머릿속에 탁 바로 와야 된다. 그래서 뭐 와야 된다 그랬는데. 누구를? 라지 FX를 뭐 하면? 미분하면 누구 나와야 돼? 또 수원은 더 아니라니까. 누구 나와야 돼? 전기를 통해. 그렇지. 산술계를 딱. 됐죠? 항상 라지를 미분한다고 해서 수원 나온다? 아니라 그랬잖아. 적분하는 시. 됐어, 안 됐어? 꼭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근데 요 식기를, 자, 우리가 이거는 순수하게 뭐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64라는 식기 얘를. 근데 요 식기에 대한 걸 기하학적인 의미로 보게 된다면, 즉 그림 모양으로서 보게 된다면 어떤 함수가 먼저 존재할 텐데? 3x 제곱이라는 함수가 존재하겠지. 그럼 3x 제곱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3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이 됐어 안 됐어? 그때 얘가 x축이죠? x는 얼마인 직선과 x는 얼마인 직선과 0인 직선과 다음 x인 얼마인 직선 4인 직선 다음에 y는 3x제곱이라는 함수 다음 어느 축?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에 무엇이? 넓이가 얼마다?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다? 그렇지. 됐냐 안 됐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넓이를 예전에는 무슨 법을 써서 구분구적법을 써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다 계산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순수하게 그냥 정적분 또는 얘를 이용해서 그냥 계산을 하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적분의 계산은 그 부정적분 값을 넣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정적분의 계산은 부정적분의 인테그라 a부터 b까지라고 얘기하면 부정적분에 얼마를 넣어서? 다시 인테그라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얘의 무슨 적분에? 부정적분에 얼마 는 값에서? b를 넣은 값에서 얼마 는 값을? a는 값을 뭐하면? 빼는 게 기본적인 정적분의 계산이고요. 그래서 저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을 계산하는데 그때 적분상수는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요. 표현 이해 갔지요? 자 그러면 이번 땐 세 번째 정적분의 성질을 이제 배우시는데 뭐 요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럼 요거 계산은 얘의 무슨 적분에다가?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고? 라지 f b에서 a를 뭐해? 빼는 게 얘지. 그럼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라는 거. 그럼 요 동식에는 얘의 부정적분의 얼마는 값에서? a는 값에서 얼마는 값을? 값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게 되겠지. 그럼 얘는 라지 f 얼마에서? a에서 라지 f 얼마를? b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죠? 그럼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려면 좌변을 못 씌우면 돼.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우리가 보통 여기 a부터 b까지가 적분 변수가 x니까 x의 범위를 a부터 b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이 식기는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 물론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구간을 얘기할 때는 작은 구간을 아래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얘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먼저 바꾸시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로 바꿨을 때 여기다가 뭐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간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작은 놈을 아래 쓰는 게 조금 더 편한 겁니다.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됐죠? 다음 어쨌든 저쨌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그럼 이 식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얼마예요? 0이죠.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라지 f 얼마에서? a에서 라지 f 얼마를? a를 뭐 해주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럼 얼마? 그건 당연할 거 같아. 됐어요? 됐어요? 됐니? 다음 세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fx dx. 자 먼저 식을 읽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 곱하기 fx dx지? 그러면 적분변수 뭐라는 거야? x라는 거야. 그럼 k는 뭐 치건? 상수치고 무슨 배야? 실수배거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의 성질은 결국에 부정적분은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 그럼 부정적분의 성질은 뭐뭐뭐 찢을 수 있고? 마이너스 실수배 찢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를 찢을 수 있으니까 이 실수배도 정적분에서 뭐 해도 돼? 찢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A 곱하기 인테그랄 그렇지. 그럼 얘 같이야? 다음 그럼 마찬가지로 부정적분 성질은 뭐뭐 또 찢을 수 있고 실수배야 플러스 마이너스 찢을 수 있죠? 그럼 요 놈의 식기도 한번 바꿔보면 시작 인테그랄 더하기 다음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는 당연히 뭐 해도 돼? 찢어도 되겠지. 그럼 찢을 수 있다면 반대로 뭐 할 수도 있겠니? 그래서 AB는 합칠 수도 있겠지. 뭐 합칠 때는 당연히 적분 구간이 어떻다면 같아야 합칠 수 있는 거니까 얘들이 다르다면 합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맞았죠? 250이 돼야 돼. 자, 요 성질은 이제 보시면서 바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라는 건 A부터 C까지 적분과 C부터 B까지 적분을 뭐 했다? 더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자,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얘의 부정적분. 라지 FX라고 하면 라지 F 얼마에서? B에서 라지 F 얼마를? A를 빼는 것이고 그러면 요 놈의 식을 라지 F 얼마에서? C에서 라지 F 얼마를? A를 빼는 거에다가 플러스 라지 F 얼마에서? B에서 라지 F 얼마를? C를 빼는 거니까 둘이 사라져서 결국에 같게 되겠지. 표현이 이해하냐 안 가냐? 뭐 당연히 A보다 C가 클 거고요. C는 뭐보다는 B보다는 작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수식으로 보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림으로 보이게 된다면 이렇게 A부터 B까지 FX로 둘러싸여 있는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중간에 임의의 지점 C를 잡아가지고 A부터 C까지의 넓이랑 다음 C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랑 B까지의 넓이 두 개를 모했다 더했다라고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성질은 단순한 겁니다. 구간을 찢을 수 있다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뭘 찢을 수 있다고? 구간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간을 찢을 수 있으면 반대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겠지? 그러려면 구간이 어떻게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돼.
표현이 맞냐 맞냐. 그러면서 구간 연결뿐만이 아니라 안에 적분하는 함수가 반드시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표현이 갔어 갔어. 안에 적분한 함수가 서로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지요? 구간을 합친 경우에는 다음 상부 삼아서 보시면 부정 적분에서는 fx dx와 이 내용은 지금 몇 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ft dt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부정 적분 적분은 겁나 많으니까. 하지만 정 적분에서는 적분 상수의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러니까 fx dx라는 놈의 식기와 다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라는 놈의 식기는 서로 같다 달라? 표현이 갔니? 어쨌든 부정적분의 b는 값에서 a 빼고 부정적분의 b는 값에서 a 빼는 거니까 적분 함수 영에 안 받으니까 그냥 똑같을 거라. 표현이 갔지요? 오케이? 자, 좀 더 표현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A가 보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구체적인 숫자 분명히 A, B, C의 공통계가 있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뭐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라도 한 번에 1랑 2 걸려서 나는 4분의 1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4분의 1이라고 해도 괜찮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A가 B보다 작은 형태가 되게 하나를 만들어줘. 그럼 라지 A로 가는 거죠? 6분의 1이 되는 거죠. 라지 B 계산할 가운데 곱하고 얼마 보네? 6분의 1 분이야. 분자는?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아유, 2분의 1이 되겠다. 이거 36분의 4, 36분의 9니까 36분의 13인가? 왼쪽 지구에 A, B를 빼봅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자, F-X와 FX가 같대요. 이 표현들 계속해서 많이 익히라고 얘기했지요. 네. 무슨 얘기하니? 네. F-X와 FX가 같다. 그렇지, Y축 대칭이야.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무슨 함수라고 얘기한다? 1. Y축 대칭도 있는 건 무슨 함수? 1. 우함수, 기함수 중에 어떤 놈? 우함수. 됐나요? 표현 계속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함수. 우함수는 차수가 홀수 차수, 짝수 차수. 그렇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놈들이지.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 양수. Y축 대칭되는 놈 누구? 코사인. 됐냐 안 됐냐? 같이 계속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함수란 놈의 식기, Y축 대칭되는 놈의 식기는 차수가 무슨 수로 구성되어 있고 짝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음에 열거무 식기가 뭘로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 누가 있다? 코사인. 됐죠? 그러면 이런 우함수가 됐을 때 열거무 식기에서 즉 Y축 대칭일 때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적분을 하게 되면 됐니? 자,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여기에 무슨 축이 있고 Y축이 있을 거고요. 됐어 됐어. 얘가 우함수 즉 Y축 대칭이니까 그림 모양을 적당히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Y축 대칭이에요.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건 X는 얼마인 직선과 마이너스 A라는 직선과 다음에 X는 얼마인 직선과 A라는 직선과 다음에 함수 Y는 FX와 다음 어느 축?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에 넓이를 나타낼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넓이는 얘가 무슨 대칭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하고 서로 어떻게 되겠어? 같겠지.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으니까 이 식기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몇 배? 그렇지. 두 배 하는 거죠. 이거 무슨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 됐지요? 다시 한 번 더. 아, 양수이야. 그리고 양수이 있구나. 별로. 앞쪽에서 뒤를 빼는 다음. F-X와 마이너스 FX. 네. 그럼 유식기가 얘기하는 건 무슨 대칭? 오케이. 원점 대칭이고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니?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수는? 홀수 차수. 삼각함수 중에는? 사인과 탄젠트. 됐지요? 구분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놈의 식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라는 놈의 식기는 자, 쳐다보시면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 모양을 적당히 그려내게 되면 이런 모양의 원점 대칭이 될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요 식기가 X는 마이너스 A 다음 X, A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하고 서로 어떻게 되겠니? 같겠지. 근데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정적분이란 놈의 식기가 나오는 건 무슨 법에서 나온다 그랬어? 구분구적법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그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 얘를 n등분을 해가지고 표현이 네. 갔냐 안 갔냐 이런 네. 모양의 무슨 사각형의 넓이를 네. 직사각형 넓이를 구했었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요 식기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넓이를 표현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x축이 똑같이 있고요. 만약에 y는 fx라는 놈의 식기가 X축보다 밑에 있어. 그럼 X축보다 밑에 있다는 건 Y값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따졌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이 세로의 길이가
그냥 길이, 즉 함수값이 길이가 되겠니? 아닐 거거든. 맞아, 틀려. 왜? 예를 들어서 요동식기가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y좌표를 마이너스 2라고 잡으면 이 세로의 길이를 y좌표 fx라고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표현이 갔어. 당연히 왜? 길이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넓이라고 표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넓이 표현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실제 길이 좌표의 마이너스에다가 뭐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무슨 수로 바꿔야 돼? 양수로 바꿔야 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기 때문에 x축보다 밑에 있는 놈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값 자체가 양수가 나타나겠니? 음수가 나타나겠니? 이 값은 양수가 나타나? 음수가 나타나? 음수가 나타날 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 깨우치셔야 되는 건 뭐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적분을 하는 게 정적분을 하는 게 넓이를 나타내는 건 맞는 표현인데 표현 이해했어? 그거는 기본적인 x축보다 위에 있는 모양에서 넓이가 표현된다라는 거야. 이 길이 자체가 양수니까 그냥 갖다 fx를 써도 되는 거거든. 표현 이해했어? 갔어. 근데 이게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이 길이가 음수니까 얘를 fx를 그냥 갖다 쓰면 돼, 안 돼? 요 가로 길이를 fx라고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아, 틀려. 뭘 붙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이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우리가 구한 식은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정적분을 한 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그 표현이 넓이 표현이 나타나려면 뭐를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결과는 얼마라고 나타날 거라고.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나타날 거라고. 가로의 길이를 표현 이해하니?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fx가 있고요.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넓이가 예를 들어 3이라면 됐니? 여기만큼의 이루는 넓이가 3이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즉 저기서부터 저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 결과가 3이라고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라는 거야. 표현 이해하냐 안 가냐? 넓이 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 갔니 안 갔니? 표현 이해하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서로 어때? 같지. 둘의 넓이가 같아. 근데 얘는 적분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적분했을 때 양의 값이 나타나 음의 값이 나타나? 여기는 양의 값이 나타날 거라고. 근데 적분하는 거니까 얘네 둘을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결과가 얼마 나타나겠니? 그렇지, 여기는.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이걸 언제 이제 떠올리시게 되냐? 굳이 얘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얘기할 때나 그 함수에서 항상 누구 변수의 범위를 항상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거에 따라 최대치에서 여러 가지가 변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적분도 이 앞에 나와 있는 a부터 b까지고 a부터 b까지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얘는 변수 x에 뭘 나타내니까? 범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 구간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구간을 보는 습관을 계속해서 들이셔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구간을 보는 표현이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구간들을 보면 하나가 마이너스이면 또 다른 놈이 뭘로? A로. 하나가 마이너스이면 또 다른 놈이 뭘로? A로 나타냈을 때죠. 즉 구간에 뭐가 같고 절대값이 같고 뭐가 다를 때 부호가 어떻게 할 때는 구간에 뭐가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어떻다면 다르다면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읽으면서 바로 뭐를 신경 쓰는 거냐면 구간을 신경 쓰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3승 플러스 x적분. 원칙적으로는 얘 무슨 적분을 구한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 1을 넣은 값에서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을 빼야겠지요? 근데 구간이 지금 쳐다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그렇지. 이걸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항상 구간을
정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범위를 나타내니까 변수의 범위를. 근데 구간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어때? 다르지? 그러면 보는 거야. 무슨 대칭이니? 원점 대칭 되지. 그럼 얘는 적분하면 무조건 얼마라는 거야? 0. 0이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했니? 약간이야. 표현이 이해했니?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적분을 하라고 하면, 물론 단순하니까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구간을 또 보니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1까지지? 근데 얘는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래. 그러면 얘는 몇 배? 두 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누구를? x제곱을 적분하는 결과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요 식기를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응용 하나만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적분을 하라고 한다면 됐어? 그러면 또 구간을 쳐다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지. 그치?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게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우린 알아볼라? 몰라. 맞아, 틀려. 왜? 홀수차수의 원점 대칭. 이것만 보면 원점 대칭이고, 얘 둘 지우고 얘만 보면 y축 대칭인데, 표현이 이해가 안 되냐? 다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 섞여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럼 섞여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앞에 배운 부정적분, 정적분의 성질, 뭐뭐뭐 찢을 수 있다. 틀. 막 실수해도 뭐해도 상관없다. 찢어도 상관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3승 더하기 x적분과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적분으로 찢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을 거거든. 근데 얘는 적분하는 수가 얼마 돼버려? 원점 대칭이니까 0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60개만 하게 사면 되겠네? 근데 얘는 무슨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표현이 얘가 써봤어? 그럼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이 식기 같은 경우에는 몇 배? 두 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x제곱만 적분하시면 되겠지. 표현이 얘가 써봤어. 그러니까 구간 안에 뭐가 나와 있고 절대값이 갖고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르다면 이 대칭성을 기억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표현이 얘가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얘가 갔니? 오케이. 정답! 지금 현재 설명은
2학년 넘어가서 이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고 지금 3학년을 해야 돼. 다시 보세요. 두개자로 바꿔. 이거 산조개수가 어떻게 돼? 2, 루트, x제곱 곱하기 y제곱이지. 근데 제곱이 이거 바꿔 나오겠지. 누가 되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데 X축보다 어디 있으니까
아래 존재하니까 그냥 fx로 표현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붙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을 거니까 쟤를 적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표현하는 건 s2라고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돼.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라고 외시키는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S1에서 마이너스 S2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즉 단순하게 익히실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적분을 구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분은 무슨 수로 나타날 것이고 양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놈은 무슨 수로 표현이 될 것이다? 음수.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자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놈의 식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만큼의 얘가 y는 x제곱이야. 됐니?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해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면 얘는 인테그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x제곱? 그렇지. 표현 이제 다 할 수 있겠죠? 연습 계속 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y는 x-3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식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서 x축, y축이 있고 여기에 몇 콤마 몇을 기준으로? 3콤마 0을 기준으로 갈 거고요. 됐니? 그랬을 때 여기를 4까지 쪼개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 부분 넓이는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누구? x 마이너스 3의 제곱 dx가 되겠지. 이 둘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왜 같냐면 자, 왜 같냐면 가장 단순한 건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제곱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해야 돼? 찢어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근데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이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x 들어갈 자리에 x-3 갖다 넣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합성이 돼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에도 해석해도 돼. x-3 들어갔으니까 무슨 이동? 평행이동 돼 있는 거거든.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3만큼.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얘를 x축으로 3만큼 움직여. 그럼 x 들어갈 자리에 뭐가 따라야 돼? 얘는 함수식이니까 x-3 들어가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움직이면 얘는 x-3의 완전제곱식이 바뀔 거야. 근데 얘는 x값이니까 얘는 구간, 즉 x값 점이잖아. 그러면 점은 마이너스 x-3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해줘야 돼? 플러스 3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적분 구간은 0 더하기 얼마에서? 3에서 1 더하기 얼마로? 3으로 바뀌겠지. 맞아 틀려? 그럼 얘 3이고 얘 얼마야? 4잖아. 적분하는 식이 똑같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평행이동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x 들어갈 자리에 뭐 건드는 거야? x 플러스 3 넣어야지 얘 되겠지. 그럼 얘는 어느 축으로? x 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켜?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x 들어갈 자리에 함수식이니까 뭐 갖다 넣어야 되고? x 플러스 3. 구간에서는 x 플러스 3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다시 뭐 해야 돼? 3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기가 구간은 3 빼기 얼마? 3이고요. 4 빼기 얼마? 3이고 다음 함수식은 x 플러스 3에서 빼기 3의 거에 완전제곱 dx겠죠. 그럼 둘은 어때? 같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즉 평행이동을 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이동의 가장 기본 개념은
모양과 크기를 변함없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그럼 똑같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 똑같은 구간만큼 떨어져 있는 넓이에 대해서 이 차이와 이 차이는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다? 같을 것이다. 표현이 이해갔니 안 갔니? 즉 해석을 할 줄 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적분을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계산을 안 해도 되고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평행이동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한 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이 함수식을 무조건 전개하는 것보다는 옮겨가지고 바꾸는 게 가장 편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나중에는 이거를 수식으로 보는 연습을 조금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술형에서 써먹으셔야 되니까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답? 4보다 작거나 큰 자유를 두고 8보다 크거나 큰 자유를 두고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다음에 정적분을 구하여라. 됐어? 자, 항상 그러면 기본 정리부터 정적분을 계산을 하려면 그 주어진 놈의 무슨 적분에 부정적분에 넣어서 넣고 빼라고 얘기했지요? 자, 그렇다면 1번을 먼저 봅니다. 1번. 3x제곱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1번에 1번은 라지 f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라지 f 얼마? 2. 됐어?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쓰시고 라지 f 3 마이너스 라지 f 2. 그렇다면 이때 라지 fx를 미분하면 누구 나와야 될까? 그렇지. 이게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게 무조건 돌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야지 여러분들 무슨 형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뒤에 가서 유형을 나중에 이게 뒤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미분계수를 외우라는 시험을 봤으면 물론 미분계수는 그때도 필요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표현과 접목이 되면서 하나의 유형을 외우지 않고 바로바로 풀어내는 연습이 되실 겁니다. 됐지요? 오케이. 그럼 라지 f 3 마이너스인데 라지 fx를 찾으면 얘의 무슨 부정적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3x제곱에. 그럼 3x제곱의 부정적분은 우리 이제 이 정도면 빨리 계산할 수 있겠죠. 뭘로 표현될까요? x 3승 플러스 c인데 어차피 적분 상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뭐만 신경 쓰면 x 3승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밑에는 그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야. 대괄호 x3승에 2부터 3까지 거기 써있지요. 근데 그걸 자꾸 갖고 가지 마시라고. 가장 기본은 라지 f3 마이너스 라지 f2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의 3승에서 2의 3승을 모아시면 빼시면 얼마가 19가 나오게 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오케이. 넘기시고 계산이니까 뒷부분도 쭉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99쪽에 3번에 2번을 먼저 봅니다. 3번에 2번. 자, 먼저 식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됐지요? 그럼 내 요놈 식을 읽으면서 보니까 머릿속에는 읽으면서 항상 누구를 신경 쓰자? 구간을 신경 쓰자, 정적분에서. 구간 신경 쓰니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럼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고치면서? 그 다음에 앞에 못 빼자? 됐죠? 그런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기시고 다음 4 100쪽에 4번에 2번이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됐니? 자, 그러면 앞에 거에 부정적분 구하고 또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라지 f2 마이너스 라지 f1과 라지 g2 마이너스 라지 g1 이렇게 고쳐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읽으면서 어디에 신경을 썼다면 적분 구간에 신경을 썼다면 구간이 서로 어떻니? 그러면 뭐 해도 상관없어. 합쳐도 상관없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얘는 합치게 되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다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의 식이는 정돈하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제곱
다음 플러스 1dx일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그것만 접근하신 게 훨씬 더 빠르겠지요. 됐어 안 됐어? 오케이 넘기시고 자 다음 또 5번에 2번을 보시고 5번에 1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5번에 2번입니다. 101 쪽에 5번에 2번 읽습니다. 시작. 됐니? 그래서 쳐다보니까 또 읽으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누구? 구간을 신경 썼어? 구간이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잖아. 구간이 이어졌네. 근데 접근하는 식을 쳐다보니까 접근하는 식도 같아 달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적분한 식까지 같으면서 구간이 이어졌으니까 합쳐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요. 합치면 시작. 인테그랄 됐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거 계산이 좀 더 뭐 할 거라고? 빠를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그렇다면 이번엔 5번에 6번으로 가셔서 5번에 6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tx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건 적분 변수가 무엇이고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건 적분 변수가 뭔데? t인데 얘는 부정적분이야 정적분이야 둘 다? 그럼 정적분에서는 변수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변수를 통일시켜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적분 변수를 t가 아니라 만약에 누구로 바꾼다면? x로 바꾼다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x-2의 완전제곱 dx라고 바꿔도 상관없지요. 정적분이니까. 부정적분이면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적분하는 식 같구요? 구간도 어떻게 돼있어? 연결돼있지. 그러면 시작!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2의 완전제곱 dx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거 아니야. 그럼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2의 완전제곱 dx 얘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부정적분 성질과 똑같으니까 곱하기 찢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dx가 될 거고요. 얘 부정적분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하시면 3분의 1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됐어 안 됐어? 얼마는 값에서? 4는 값에서 얼마는 값을? 1는 값을 뭐 해주면 돼? 빼면 될 거야. 됐냐 안 됐냐? 근데 이렇게 계산하자면 얘가 쉬워 어려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이 귀찮은 것 뿐인 거지. 그냥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일단 그럼 요 계산을 이제 전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쳐다보니까 제일 첫 번째 계속해서 연습을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지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x-2의 완전제곱이니까 얘를 평행이동시켜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리가 얘를 꼭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귀찮은 거거든. 그럼 얘를 x제곱으로 적분하는 식을 만들었다는 건 x 들어갈 자리에 얼마 갖다 넣었다는 거야? x 플러스 2 갖다 넣었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 그렇지. 그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은 플러스 2가 아니라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 해야 될 거 아니야? x 값이니까? 그럼 얘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2까지 적분 하시면 계산 결과는 이게 훨씬 편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렇게 하시는 게 평행 이동이고요.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진 않지만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한번 그냥 이런 미분은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거를 이용을 하셔서 저런 완전 제곱이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놈의 식이, 특히나 이런 놈들, 얘를 적분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체 적분이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우리 교과 과정에서 안 합니다. 됐니?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했었던 미분 중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미분도 곱하기에 대한 거는 곱미분하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2x-3의 4승을 만약에 미분하자라고 한다면 이거 바로 미분하는 거 연습했었죠. 합성함수 미분하면서. 됐냐 안 됐냐. 자 이거 미분하면 뭐 곱하기 시작. 뭐 곱? 어? 그냥 x4승 미분하면 시작. 4 곱하기 x3승이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시작. 4 곱하기 2x-3의 3승.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모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y는 x4승이라는 함수와 y는 2x-3이라는 게 뭐가 돼 있다? 합성돼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곱하기 안에 있는 요식기를 뭐한 거를 미분한 결과를 뭐해라? 곱해라. 맞아 틀려? 곱하기 얼마? 2. 됐냐 안 됐냐? 다시 새록새록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h분의 f 합성 gx 마이너스 f 합성 g, 응? h 0으로 가면 f 합성 g h 마이너스 f 합성 h로 하지 말고 xa로 가. xa로 가고 있다면 x-a분의 f 합성 gx 마이너스 f 합성 ga. 자, 요식기는 시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미분께서 찾으면 분모 뭐 만들어야 되고? g x 마이너스 ga 만들어야 되고 식변하면 안 되니까 곱하기 gx 마이너스 ga 추가하시고요. 나누기 x 마이너스 a 들어갔지요? 그러면 f 합성 뭐? gx 마이너스 f 합성 뭐? ga.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요 너무 쉽게는 리미트 받아가지고 뭘로 바뀌고 f 플라이 g a라고 바뀌고 곱하기 다음 요 놈은 뭘로 바뀌어? g 플라이 a라고 바뀌게 되겠지. 됐냐 안 됐냐? 어떤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바깥에 거 미분하고 안쪽 거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는데 그 뒤에 곱하라 그랬어. 안쪽에 걸 뭐 한 걸? 미분한 걸. 표현이 이해하냐 안 가냐? 그러니까 요 놈의 식이 미분하면 4승 건드려 안 건드려? 4승 그대로 미분하면서 얘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그럼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얘를 뭐 한 거를? 미분한 결과를 뭐 해라? 곱해라.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5승. 자, 미분하면 전개하지 않은, 전개하기 너무 빡빡하니까 그럼 어떻게 미분하자? 시작!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5승 곱하기 2x. 그렇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뭔지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생각보다 큰일 났어요. 이거 먼저 여기까지 먼저 정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먼저 정도하시고요. 자, 요놈 다 적었지요? 됐니?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저렇게 우리가 미분하는 걸 익혔기 때문에 표현 이해하니? 저놈의 식기를 익혔으니까 얘를 가지고서 이제 반대로 적분도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표현 이해갔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xn승을 적분하라고 하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얘는 미분에서 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x에 몇 승 먼저 만들고? n 플러스 1승 만들고 앞에는 n 플러스 1 사라져야 되니까 얘의 무슨 수를? 역수를 곱해라였지.
조금만 틀렸어요. 맞아, 틀려. 됐니? 그러면, 자, 봐. AX 플러스 B에 3승을 만약에 적구나라고 한다면, 얘도 모대 있다고 보는 거야? 합성돼 있다고 보면 돼. 그럼 미분에서 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X 플러스 B에 몇 승을 먼저 만들고? 4승. 4승을 만들어.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4승을 만드는데, 원래 4승 미분하면 곱하기 4 붙잖아. 그게 사라져야 되겠지. 그럼 얼마가 붙어야 돼? 4분의 1까지 붙어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이 결과에는 반드시 곱하기 마지막에 뭐가 붙을 거야? A가 붙을 거잖아.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그 곱하기 A가 어떻게 돼야 돼? 얘처럼 A가 붙을 거 아니야. 그 A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되겠지. 그럼 A의 무슨 수를? 그럼 곱하기 얼마? 그렇지. 똑같이 가시는 거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이해갔니?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그럼 플러스 여기다 이제 뭐만, C만 붙여주면 이게 부정 적분이라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자, 그렇다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Y가 겹침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어. AX 플러스 B에 N제곱을 예를 들어 적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들어내야 될 건, 시작. AX 플러스 B의 몇 승을? 승 만들고 그 다음에 1분의 1이 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미분한 결과 있어야 되겠지? 걔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돼. 그럼 곱하기 얼마? 그렇지. 우리는 그런 다음 플러스 얼마?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거기 나와 있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x-2의 인테그랄 아까 전에 얘기한 그게 바로 두 번째 방법 떨갱이로 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4까지 x-2의 제곱을 적분했다는 표현은 됐어 안 됐어? 그럼 얘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x-2의 몇 승을 먼저 만들고 3승을 만들고요. 곱하기 얼마? 1 갖다 붙겠죠. 근데 요놈 미분한 결과가 원래는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분의 얼마가 1분의 1이 붙은 게 부정적분이겠지. 표현이 갔어, 갔어. 얘다 얼마는 값에서 4는 값에서 얼마는 값을 1는 값을 모아자 빼자. 표현이 갔어, 갔어. 됐니?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기억하는 게 좋아. 나중에 서점에서 무조건 써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갔어, 갔어.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가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이해갔니? 근데 평행이동이 잘 안 되시면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선순위를 두실 거는 평행이동으로 가시고 얘는 몇 번만 연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필요하신 부분은 노트에다가 따로 잠깐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돈! 1넘버 4나오고 2넘버 4나오고 3넘버 2나왔으니까 집어넣어서 나온 것을 그냥 합쳐서 그걸 시험이
그 주어진 사람들이 되는 것 같은 X자 표하고 만들고 찍어서 그 안에 동상을 그려서 굉장히 환만하고 해보게 그려볼게. 1단계 4 2단계도 4 3단계 지금 이 찍혀 있는 전체가 이 상태에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뭘로 많이 알고 있지? 직선이나 곡선으로 많이 알고 있지? 그래서 직선이나 곡선은 직원을 뜻이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많았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정도를 찍혀서 직선을 내고 곡선을 줬다는 거예요. 자, 되셨으면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102쪽을 가셔서 자 6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6번을 쳐다보시면 함수 fx를 쪼개놨네요. 몇 종류로 쪼개놨나요? 두 종류로 쪼개놨지.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함수를 어떤 함수를 둘 또는 셋으로 쪼개내면 항상 뭐 보자? 범위 보자. 얼마 기준으로 쪼개놨어? 0 기준으로 쪼개놨어. 0 기준으로 쪼개놔서 두 개의 함수식으로 fx를 나눠놨는데 자 구하고자 하는 식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지. 그러면 이 구하고자 하는 식을 보면 항상 뭐에 신경 쓰자? 구간 신경 쓰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누구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지. 맞아 틀려? 그럼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F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하나의 식이야? 두 개의 식이야? 두 개의 식이잖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는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위에 거. 0부터 1까지는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아래 거.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라는 놈의 식기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누구를 적분하면 되고 2x 플러스 3 dx 표현하시면 되고 더하기 다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0부터 어디까지는 1까지는 누구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을 적분 dx에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표현이 간지야 간지야 됐니? 즉 우리 구간 찢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걸 원하는 범위만큼 뭐하라는 거야? 찢어내가지고 그냥 감각 계산을 달리 하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 갔나요? 됐니? 어떤 표현인지 잘 이해 안 갔다? 없지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7번에 1번을 보시면 7번에 1번에 그림 보이지요? 함수 fx가 몇 개의 식으로 쪼개질까? 누구 기준으로? x는 얼마 기준으로? 1 기준으로.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fx가 식 몇 개로 표현될 테니까 두 개로 표현될 거야. x 얼마 기준으로? 1 기준으로.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뭐 같을 때는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니까 그랬을 때 두 번째 7번에 2번을 보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식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x 곱하기 fx지. 그러면 적분하는 식이 fx가 아니야. 거기다 뭘 곱한 거야? x 곱한 거잖아.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왼쪽에 있는 함수식 fx 갖다 넣으면서 거기다 얼마 곱한 걸? x 곱한 걸 쓰시면 될 것이고 1부터 2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식 쓰면서 거기다 얼마 곱한 걸? x 곱한 걸 적분하시면 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연설인지 이해 갔니? 말로만 설명해도 되나요? 잘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얘기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오케이. 다음 넘기시고. 자, 9번에 1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뭐니?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럼 절대값 나오니까 가장 기초는 첫 번째 그 식을 먼저 뭐 해야 되고 절대값 나오면 함수식을 쪼개야 되고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x-1 dx인데 안에 접근하는 식이 절대값 x-1이니까 이 절대값 x-1이라는 놈의 식기를 풀어내려면 얘는 x 얼마 기준으로? 1 기준으로 쪼개야 되겠지. x가 1보다 어떨 때? 트거나 같을 때는 뭐가 나올 것이고? x-1.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근데 접근은 안 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니까 이놈을 시키는 그럼 그 구간이 1 기준으로 쪼개졌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누구 접근하면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접근하면 되고 다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부터 2까지는 누구를 아니 1부터 3까지는 누구를 1을 접근하면 된다가 기본 둘이고요. 됐냐 안 됐냐? 근데 결국에 이 정적분이라는 건 이 함수의 주어진 함수에 0부터 3까지의 뭐 구하여라? 넓이 구하여라.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다시 뭐 구하여라? 넓이 구하여라. 정적분이라는 건 뭐를? 도형의 넓이, 부피, 길이 구하는 과정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뭐만? 넓이만 지금 주로 다룬다고. 선이 쌓이면 면이 된다만.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식 또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식은 주어진 함수가 있지요. 이 함수를 뭐 하시라고? 그래프를 가장 뭐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리는 연습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항상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항상 함수를 뭐 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려라. 예, 갔어, 갔어. 그럼 절대값 x-1이라는 놈의 식기는 y는 절대값 x-1이라는 놈의 식기는 됐어, 안 됐어? 얘는 몇 콤마 몇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1콤마 0을 기준으로 이렇게 V자로 그려지는 것이 이때 여기 1보다 오른쪽 그래프는 y는 누가 될 것이고 x-1 왼쪽 그래프는 y는 뭐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올 거 아니야.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접근하라는 거잖아.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1까지는 요만큼의 뭐가 넓이가 될 거고요.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또 요만큼의 뭐가 넓이가 나오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이 노랭이가 얘인 거고 녹색이 얘일 거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얘는 다시 뭐 구하라고 라고? 넓이니까. 야 얘 무슨 삼각형이야? 넓이 그냥 구하는 것이 빠르고 그 조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직선이라면 직각삼각형이나 사다리꼴이나 사각형이나 뭐든 나올 거기 때문에 걔는 굳이 따로 막 계산을 적분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해갔니? 왜? 이게 정적분의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갔어? 그러려면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럼 쳐다보니까 가로 길이 얼마? 1. 세로 길이는 x가 0일 때 함수값 구해야 되겠지. 그럼 함수값이니까 이 함수 그래프는 얘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세로 길이 얼마 나와? 1. 그럼 적분하면 얼마? 2분의 1. 계산하시면 얘 얼마 될 거라고? 2분의 1 나올 거야. 됐어 안 됐어? 다음 가로 길이 얼마? 얼마? 2. 다음 여기 3이니까 함수값 또 얼마? 2.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얼마 나와? 2. 얘 계산하면 얼마 될 거야? 2. 됐지요? 표현이 갔어 갔어.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 뭐 할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뭐 하시고 그려놓고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 갔지요?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야지 나중에 활용이 좀 더 가능하니까. 자, 저거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 나 하고자 연결했으면 대응인데.
그런 여러 대응들 중에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대응입니다. 두개만 시키면 모든 대응들이 대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응이 일어날 때 한 번씩만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x가 y에게 하나씩만 대응이 됩니다. 그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필기 다 되셨으면,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104쪽. 자, 104쪽. 자, 10번을 봅니다. 10번 다 봤나요? 자, 10번 보시면, 자, 식 먼저 읽어봅니다. 10번에 1번, 시작! 됐어? 그래서 봤더니 정적분 넣으면 항상 뭐 보는 연습하자. 구간. 구간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어디까지?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 얘기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어떤 경우야? 다른 경우지. 이때는 뭘 떠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대칭성 떠올려야지 계산이 편하다고.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주어진 함수식을 보니까 차수가 하나 4차고요. 하나는 상수함수죠. 그럼 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이자 이 자체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이 식보다는 됐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시작!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0x 4승 플러스 1을 적분한 값에 몇 배를 해주면? 두 배 하면 똑같겠죠. 그게 훨씬 편하다고. 이해 갔냐 안 갔냐? 한 번 더 10번에 2번으로 바로 오셨어요. 10번에 2번 바로 봅니다. 10번에 2번. 자, 다시 한 번 더 적분하는 식이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또 쳐다보니까 이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 구간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네요. 그러면 이 식기도 또 뭐? 우함수, 기함수, 대칭성 떠올려라. 얘는 그럼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얘 적분하면 무조건 얼마야? 0. 됐죠. 계산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한 번 더 쭉 내려와서 4번으로 바로 갑니다. 4번. 자, 4번 한 번만 더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 됐지요? 아씨 길지요? 얘를 그냥 적분하자니까 조금 귀찮습니다. 그치요? 그냥 해도 되죠. 귀찮습니다. 근데 쳐다보니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이 갖고 뭐가 달라요. 됐냐 안 됐냐? 그럼 대칭성을 떠올리는 게 가장 좋은데 맞아 틀려? 대칭성을 떠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 쳐다보니까 안에 적분하는 식 자체는 얘는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즉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이 자체로 판단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할 수 있으니까 쪼갤 수 있으니까 얘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다섯 개의 적분식으로 다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앞에 나와 있는 3x 5승은 다 쪼개게 되면 무슨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적분하면 얼마 될 것이고 0 나올 거고요. 다음 4x 3승도 무슨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 기함수니까 적분하면 얼마 0 나올 거고 다음에 2x도 얘도 적분하면 얼마 0 나올 거잖아.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건 누구만? 마이너스 누구만? 5x 4승과 6x 제곱만 적분하면 되겠지? 근데 얘들에 대한 적분하려고 해서 쳐다보니까 이 식기는 또 무슨 함수야? 우함수, 즉 무슨 대칭이 돼? y축 대칭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 적분하는 식은 마지막 쭉 머릿속으로 정돈해가지고 보면 자, 5 곱하기 2 곱하기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다음 마이너스 5x 4승 플러스 6x 제곱 dx라고 써놓고 개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 따라올 수 있나요?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 다 되셨으면 다음 시간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104쪽까지 하겠습니다. 104쪽까지 됐지요? 한번
표현이 했니? 104쪽까지가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다음 교집이 갖고 온 사람 아무도 없냐? 챙겨와라. 교집이 5,000원이야 나는.